용기를 갖고 싸워요. 아, 셀비야, 수고 많았어. 괜찮으면 잠깐 이야기 좀 하자. 시간을 오래 빼앗지는 않을 테니까. 저는 여러분을 믿고 있어요. 일단 유니온을 대표해서 사과할게. 정말 미안해, 슬비야. 이런 추태를 보여서 말이야. 지금 막 유니온 총본부장과 통화를 끝마친 참이야. 본부장은 지금 다른 간부들과 함께 대피소에 피난해 있어. 상황이 이런데도 클로저들을 지휘할 생각도 안 하고 안전한 곳에서 관망이나 하고 있더라. 내가 클론에 관한 걸 말하자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검은 양 팀을 데리고 철수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시인을 했어. 간부 몇몇이 멋대로 자행한 일인 것 같다고 말이야. 끝내 자기가 그 일에 개입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더구나. 끝까지 발뺌을 하는군요. 그래도 이 일을 주도한 간부들의 명단은 알아냈어. 총본부장도 이 일과 무관하진 않겠지. 본인은 잡아떼고 있지만. 사태가 이렇게 된 이상 청문회를 열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해. 내가 그 청문회를 주도하겠어. 날 믿어줘. 내가 반드시 그들의 죄를 밝혀낼 테니까. 그러니까 슬비야, 나를 믿어줘. 물론 저는 언니를 믿을 거예요. 걱정하실 것 없어요. 평소처럼 지시를 내려주세요. 저는 어디로 출동하면 될까요? 슬비야, 고마워. 그럼 계속해서 타워의 탈환을 위해 움직여줘. 나는 계속해서 다른 클로저 팀과 연락을 취해볼게. 싸워주세요, 클로저.